안녕하세요, 고기TV 구독자 여러분. 자, 미트마스터 임치호입니다. 오늘은 진짜 간만에 대학교 강의를 왔는데, 오늘 여기는 호서대 아산 캠퍼스 식품공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돼지 특강을 왔는데요. 이제 고등학생들이랑도 다르게 좀 더 성장한 이 학생들은 좀 어떨지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가보시죠. 저희가 자연과학고 학교는 여기 땅 부지가 한 100만 평 정도 되고 학생 수랑 선생님 교수님들도 되게 많고요. 자, 여기가 이제 자연과학과. 대학교들은 이렇게 지원들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교수님들도 되게 어렵게 해서 지금 이 특강을 진행을 해주셨는데, 오늘 또 한번 여러분들 보셔가지고 한번 여러 학생들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살아서 이까지 지금 제가 가져오기 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태어나서 지금 제가 여기 올 때까지 한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2년. 6개월. 8년. 6개월. 정답. 자, 그러면 손은? 손은 얼마나 걸릴까요? 8개월. 소, 여러분들 아무튼 뭐 한우하면 20개월, 24개월. 보통 한 2년 가까이 걸려요. 그럼 닭은? 6개월. 그 노개닭이 한 3개월 걸리고요. 5호 그러면은 500g짜리예요. 6호 하면 600g. 그래서 보통 한 12호, 14, 15호까지도 있는데 한 12호, 13호 이런 노개닭 같은 경우는 한 3개월을 걸리는데, 우리가 치킨 먹을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7호에서 8호닭. 요게 이제 곧까지 오는데 걸리는 거 한 달? 그래서 축산 쪽에 어떤 회사가 제일 큰지 아세요? 한돈. 하리. 닭. 닭이 제일 빨리 나니까. 그 다음에 돼지. 그 다음에 소. 그래서 이제 이게 개체가 순환이 빠르기 때문에 그만큼 커지는 거예요. 자, 여기는 이제 복막. 이제 사람으로 말하면 내장지방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자, 복막. 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콩팥. 저도 지금 가끔 이제 뱃살 막 찔 때, 와, 내 뱃살도 진짜 이렇게 떼어내면 좋겠다 할 정도 하는데, 여기 이제 복막. 그리고 이런 지방은 모아서 여러분들 하는 이제 비누나 이런 동물성 지방이나 저걸 사용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돼지를 이렇게 또 들 수가 없어서 이렇게 지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자, 아까 갈매기살 얘기 들었죠? 얘가 이제 갈매기살이에요. 근데 왜 갈매기살이라면 갈매기살을 불렸을까요? 하필이면 저도 이게 처음 들어서 의아했어요. 돼지고기인데 왜 하필이면 새 이름을 여기다 지었는지. 뭐야? 그래, 갈매기처럼 생긴 모양도 있고.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네. 자, 여기가 이제 여기에 보면 사람 쪽에 여기도 이제 갈비뼈 있는데 횡경막이라 그래요. 지금 횡경막을 어떻게 지러 가냐면 가로질러서 갔어요. 그래서 사이간자를 써서 처음에는 간마기살이었어요. 그게 좀 지나가 나니까 갈자가 들어갔어요. 갈마기살로 바뀌었다가 갈마기살을 발음을 좀 빨리 하면 단순해요. 그렇게 바뀌었어요. 자, 여기에 보면 이제 늑간살. 자, 갈매기살이 소로 하면 어딜까요? 소로 취급한다면 소의 부위명으로 봤을 때 안창살. 소에서도 이렇게 횡경막을 이렇게 가로질러 가요. 그리고 여기도 돼지에도 토시살이 있는데 되게 조금이에요. 돼지 토시살이 요즘에는 명칭을 넣는 분들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양이 소보다는 작기 때문에 이게 갈매기살이랑 같이 유통이 됩니다. 그래서 갈매기살이 여기 제가 지금 들어간 데는 안심살. 안쪽에 있다고 해서 안심살입니다. 처음에 이럴 때는 강의할 때는 여러분들 딱 신고 칼을 저렇게 오래 잡았는데도 칼이 안 나와서 긴장돼서. 지금 제가 짜는 게 여러분들 감자탕 좋아하세요? 네. 감자탕에 뼈를 빼는 게.
얘가 여러분 감자탕용 등뼈. 자, 여기가 지금 갈비예요, 갈비. 자, 여러분 이제 명절에 한번 이제 요즘에는 이제 소갈비들, 소갈비찜이나 이런 거 많이 드실 건데 돼지갈비. 여기가 1번부터 16번까지 뼈가 이게 우리 늑골 뼈가 16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는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근데 저는 이제 4번을 끊을게요. 네, 이게 이제 이유가 뭐냐면, 자 이쪽은 뭘까요? 아까 뭐라 했죠? 우리가 등갈비. 자, 여기는 갈비. 자, 뭐가 비쌀까요? 갈비가 비쌀까요? 등갈비가 비쌀까요? 여기는 삼겹살 쪽이고 여기는 앞다리살 쪽이. 이쪽이 더 비싸요. 얼마 차이냐면 얘가 도매 시세로 간단히 얘기한다면 요게 한 7,000 갈비가 7,500원이라면 얘는 15,500원. 그치? 한 두 배 정도 이상 비싸요. 그러면 이 뼈가 일로 붙어야지 훨씬 이익이겠죠. 단 이제 우리나라 민족 성향상 갈비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이 갈비라는 상품, 왜냐면 우리가 포 떠서 포갈비라든지 찐갈비 이런 부분들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다섯 대를 놓는데 다섯 대보다는 그래서 보통 네 대, 원래는 세 대까지도 나왔는데 세 대는 상품 가치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보통 네 대에서 다섯 대 정도 씁니다. 자, 앞다리부터. 자, 발굴을 먼저 할게요. 지금 제가 떼고 있는 건, 여러분 미니 족발 좋아하세요? 저 여기 단족이라 그래, 단족. 그리고 자, 얘가 이제 갈비. 좀 이따 같이 설명해서 갈비 설명할게요. 그리고 얘가 지금 왼손에 잡고 있는 게 목살. 자, 여러분 안 보겠지만 이제 여기에 이제 부채뼈가 있어요. 견갑골이라고 하거든요. 부채뼈가 부채같이 생겼죠. 부채뼈라고 해서 정식 명칭 견갑골. 자, 그럼 이 뼈 밑에 있는 살은 무슨 살일까요? 부채살. 응, 부채살이에요. 이제 앞다리 발굴은 끝났어요. 자, 이쪽이 지금 앞다리고, 자, 여기가 이제 좀 들어볼게요. 이거 가벼우니까. 여기가 여러분들한테 특수 부위 중에 하나, 항정살. 목살, 앞다리. 자, 여기에 이제 붙어 있는 게 한 네 가지 부위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등갈비, 등심, 삼겹살, 그다음에 이제 정식 명칭은 등심 덧살인데 여러분은 가브리살. 우리 그 삼겹살의 단점이 뭘까요? 삼겹살의 단점. 뭐 기름이 많다 뭐 이런 거 하시는데 이제는 좀 식상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돈마우크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먹는, 자꾸 상품화돼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돈마우크가 뭐냐? 토마우크가 영어로 손도끼란 뜻이에요. 그렇죠? 약간 손도끼처럼 생겨서 소에서 만들었는데 쉽게 구하지도 못하고 금액도 비싸니까 약간 이게 한국말이 돼지의 돈이랑 그다음에 그걸 약간 합성어로 좀 만들게 이제 돈 마우크인데, 한동안 좀 뾰족하다가 이 등심 자체가 원래 숙성을 좀 잘 하고 해야 되는데 좀 빡빡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그냥 유통되다 보니까 한동안 인기가 절정으로 올라가다가 좀 이렇게 스그러들고 있는 그런 추세예요.
타서 이제 요 관리편을 요때 쓰는 거예요. 이렇게 등갈비. 사업하는데 예산이 조금 생겼었어요. 오히려 특성화 고등학교는 지원이 많은데 우리 네. 대학들이 네. 지원이 네. 너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배워야 되는 그 한식재단에서 지원을 크게 받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는 조리과가 아니니까 그런 것도 하기가 그렇고. 아니 그럼 이제 여기 학생들은 이제 졸업하면 주로 취업 분야가 어디로 됩니까? 식품 회사요. 제조회사. 아, 제조회사. 네, 제조회사가. 학생들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뭐 분석 연구 센터 같은데 그리고 그다음에 요새 이제 제약회사에서 기능성 식품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제약회사 가면 급여가 식품회사보다는 그 회사 자체가 높으니까 그래서 건기식 회사 가는 걸 좀 좋아해요. 코로나가 굉장히 많은 걸 바뀌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막 여러 가지 밀키트 나오고 어쩌면서 고기도 막 기능성 식품 많이 나오는 기존에 제조업들이 뭐 예를 들면 뭐 과자 회사 가고 라면 회사 가는데 이제 그런 밀키트 같은 그런 데 관심이 있으니까 이제 조리에 관심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들고 나머지가 이제 인문사회 그다음 자연대 교수예요. 앞에 보이는 거 공대 다 공대고 저희 이쪽이 이제 자연과학 저희 같이 뭐 식품 생명 그런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이 보건 계열 간호학과 물리치료 그리고 이제 저 넘어가 예체능 계열에서 연극 그다음에 디자인 계열이 좀 잘 돼 있어요. 우리가 그 디자인 실력들이 좋아가지고 미국 디즈니에도 뭐 취업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예전부터 실기력을 갖춘 학생들이 온다. 네, 저도 그 들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어 체육학과 있고 뭐 이제 사회체육학과 골프학과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뭐 LPGA 프로 출신의 교수도 있고요. 여기 뒤에 연습장도 그래요? 네, 따로 있어요. 설립자 총장이 지금 현 총장님이 굉장히 벤처 정신을 강조를 하셔서 학생들한테 뭐 창업을 한다거나 뭐 벤처를 한다 그러면 한 학기 실습비에 준하는 그 정도의 창업 비용을 막 지원해 주실 정도로 학교는 되게 아름답고 그러니까 인문사회대는 아까 천안 톨게이트 혹시 들어오셨는지 모르는데 그쪽 바로 그 앞이 인문사회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당진에 거기에 현대자동차랑 산업단지가 큰 게 있거든요. 이제 그쪽에는 기계 자동차 이제 거기에 또 있고 역사는 한 45년, 50년 정도 됐고요. 네. 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식품공학과에 뭐 소시지를 가공한다든가 이런 게 다 대부분은 이론으로 하고 건대 축산과는 그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학교 다닐 때 건대 축산과 가서 구경을 했는데 학교에 파일럿 시스템이 있고 이런 데 별로 없어요. 네, 소시지나 이런 것들에서 그래서 이제 정말 책 보고 공부하는 거고 다행히 요새는 유튜브 영상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소시지 가공하는 거를 사실은 그거 뭐 훈련만 안 하면요 뭐 다져가지고 만드는 거는 그렇죠. 어려운 일은 아니고 이게 튜브 충진기만 있으면 근데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다 보니까 국내 영상이 뭐 무슨 극한 직업?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영상에 소시지 가공하는 그러니까 뭐 그렇게만 나와 있어서 또 우리 학생들이 오해할까 싶어가지고 진짜 그게 오해할 일이 되게 많아요. 네. 소스 공장 가면 소스 공장 가서도 힘들고 예, 대려 뭐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속이 상하더라고. 근데 식품 제조업은 다 극한 직업이에요. 참 이게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요리를 하는 셰프님들은 이제 사실 예전엔 조금 그랬었지만 이제는 셰프라는 이름 그 직업군의 이름 하나로 모든 게 사실 끝나잖아요. 약간 분야만 근데 저희는 아직도 이렇게 하면 뭐예요라고 하면 직업은 그냥 고기예요. 뭐 정육점 사장님이나 가공점 사장님은 그나마 아시는데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나를 뭘로 이렇게 얘기해야 될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족발할 때도 비싸고
네, 나오죠. 두 개 삶아요? 예, 같이 삶죠. 마찬가지로 수제 발굴 다 합니다. 예, 기계 발굴은 현재 없습니다. 그럼 그렇게 할 때는 그냥 손을 찔러요? 이거 안 분질렀어요. 그 안에 이제 그 관절에다가 칼을 넣어서 뺀 거예요. 이렇게 하면 뒷다리 발굴은 끝났습니다. 앞다리 얘기했었죠. 뒷다리에서도 장족이 나옵니다. 이렇게 요런 뼈 보시면 여러분 뒷다리 드신 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얘가 또 장족이 되고요. 여기서 빼고 이렇게 빼서 썰어서 하면 이제 그 뒷사태, 여기 이제 뭉치사태라고 하는데 보통은 요런 뒷사태살이 다 여기 가기 때문에 요런 이제 뭉치사태는 이제 육각에서 알사탈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이제 오양장육 할 때 요거 많이 써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이제 요거는 이제 안심살이고요. 얘가 코로나 때 가장 큰 문제였어요. 여러분들은 코로나 때 못했던 게 뭐죠, 여러분들? 급식. 단체식을 못하니까 단체식에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이 뒷다리였는데 돼지에서도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근데 그때 단체급식이 딱 막히면서 얘가 몇십만 톤씩 딱 적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 당시 얘가 키로에, 지금은 이게 키로에 5천 원이 넘는데 그때 당시는 반값도 안 됐어요. 그때부터 이제 셰프분들도 그렇고 육관 관련자분들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로 분리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분리하냐. 지금 딱 봐도 견적이 되게 커 보이잖아요. 그죠? 얘를 나눠서 각자 필요한 밀키트 가공이나 여러 가지 상품으로 이제 개발이 들어갔어요. 보통은 그 이전에는 그냥 뒷다리라고 해서 우리는 갈아서 소세지를 만든 거나 아니면 갈아서 어떤 패티라든지 아니면 좀 싼 불고기 용도로 많이 썼는데 이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나눠요. 예전에는 그냥 뒷다리 한 마리가 아니면 후지 이런 말을 계속 쓰면서 거의 썼는데 이제부터 좀 세분화시키는 거예요. 이제 볼기살 해서 남산 가보셨어요? 남산? 돈가스 드셔보셨죠? 물론 다 그 이걸로 쓰는 건 아니신데 저는 왕돈가스로도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중국집의 탕수육 용도로도 왜냐면 이 결이랑 잘 살려가지고 그래서 이 볼기살을 사용이 되고 볼기살이 다른 명칭이 있어요? 이게 정식 명칭이에요. 볼기살이 정식 명칭. 우둔살. 이게 소로 봤을 때는 우둔살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둔살. 네. 그런 말로 다른 건 없고요? 네, 다른 말로는 없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발골이랑 정형 부분들은 좀 다 끝냈고요. 저거 찍으셔갖고 거기에 제 고기에 관련된 자료나 이런 것들 많이 올려놨어요. 그리고 혹시 내가 이런 고기 쪽을 조금 더 공부하거나 해야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말씀하시고 전화하시고 저한테 명함 이따 드릴 테니까 명함 받아가실 분들은 명함 받아가시고요. 그래서 좀 긴 시간 얘기도 어떻게 또 도움 많이 되셨나요? 네. 예. 가셔갖고 좀 많은 부분들을 좀 보시고 좀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에 좀 정착하시지 말고 진짜 생각의 관념만 좀 바뀌시면 진짜 새로운 것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찾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 오늘 이렇게 특강해 주신 강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열강을 마치고 집에 갑니다. 영어까지 불태워서 강의했는데 학생들이 너무도 좋았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 학생들의 미래도 많이 보이는 것 같고 우리나라의 아주 미래는 축산의 미래는 밝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